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23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에 나와 가면서까지 소룩스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소룩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면 여태까지 시세를 올렸던 바로 1:14의 무상증자 이슈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룩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발생하는 이 폭락 흐름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지만 소룩스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 앞으로 소룩스의 방향성과 무상증자 이슈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룩스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3% 이상 상승 마감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어요? 바로 어제가 무상증자 권리락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룩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뭐였죠?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1:14의 무상증자 이슈였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들고 있으면 14주의 주식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 권리락이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소룩스의 경우에는 14분의 1 가격으로 주가가 변동될 거고 무상증자를 받은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날 무조건 물량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소룩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나올 변동성에 정확하게 대응하셔야겠죠? 자, 우선 제가 핵심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룩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무상증자 이슈로 올라왔던 만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며 재료가 소멸되는 구간에서는 여태까지 올라왔던 상승분들 전부 다 반납하면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흐름은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재료로 올랐던 상승분은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서 이 상승분을 반납하며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고점에서 재료가 끝났는데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소룩스가 원래 12월 8일부터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다가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왜 나왔어요?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바로 어제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끝나는 날인 12월 23일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무상증자 일정이 완전히 끝나고 앞으로 무상증자를 노리고 들어온 물량들의 투매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소룩스는 강한 낙폭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개파락으로 출발할 거예요. 자, 소룩스가 앞으로 보일 흐름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자, STX 이 종목도 여태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지난 9월 15일까지 저점 대비해서 300% 이상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이 돌파 흐름은 왜 나왔냐? 소룩스와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이슈와 인적 분할 이슈 이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STX의 경우에도 지난 9월 15일날 무상증자 일정과 인적 분할 이슈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0%의 폭락 흐름 나왔습니다. 이 폭락 흐름으로 끝나나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계단식 하락 구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무조건 폭락합니다. 물론 이 폭락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나와요. 이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왜 나오냐? 이걸 바로 기술적 반등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세가 과대 낙폭된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 국면이 연출될 때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한번 분명히 나올 것이다. 고점에서 재료가 끝나는 구간에선 무조건 여태까지 올랐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소룩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이슈를 보고 진입을 했다면 이제는 무상증자에 대한 재료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소룩스의 경우에는 애초에 작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력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조작했어요. 소룩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물량 장악형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 장악형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소룩스의 주가를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끌어올렸어요. 소룩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재료는 무상증자 이슈와 자회사인 아리바이오의 임상 이슈 이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주가를 700% 이상 끌어올렸으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로 물량 장악형 두 번째로 상승 장악형 자 저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없을 때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은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상승 장악형으로 호가창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매물대를 전부 다 긁으면서 시세 분출 자리를 만든 거예요. 소록스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인데 지난 저점 위치에서는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조금만 장악해도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기가 그만큼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한 다음엔 호가창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매물대들을 전부 다 시장가로 긁으면서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었다. 이 시세 분출 흐름의 명분은 무상증자 이슈와 아리바이오의 임상 이슈. 자, 아리바이오의 임상 이슈는 이미 끝났고 만약 임상 3상까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돼요? 앞으로 2년간은 매출이 없고 매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년 뒤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록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고 턴어라운드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반등 흐름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고점에서 여태까지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완전히 숨을 댔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무조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00원까지는 눌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소록스 앞으로 신고가 뚫릴 거라고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발 앞으로 소록스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앞으로의 흐름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진단할 때 감정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소록스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흐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앞으로 소록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기술적 반등 위치 이만의 즉슨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에스틱스와 동일하게 앞으로 소록스의 경우에도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폭락 흐름이 나올 때도 고가 부근에서 마지막 반등 위치 기술적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록스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 다음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소록스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요? 소록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속에서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 단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소록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다음주 화요일부터 소록스 거래가 재개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소록스 다음주 화요일날 단기적인 반등 흐름 이후에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면 이러한 흐름에서 반등 위치에서 탈출을 못해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한 다음에 -80%의 계좌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록스의 흐름 앞으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고가 부분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앞으로 소록스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소룩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제 매도 단가 받아서 매도를 했을 때 약 손실이 발생한다.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 흐름이 발생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 잡아야 되는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열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룩스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제 매도 단가 받아서 매도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시켜드려서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제가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 바로 챙겨드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룩스로 볼 손실 멘징시켜드릴게요. 복구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외쳐나보고 나왔죠?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앞으로 소룩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고가 부근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이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드려서 매일같이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소룩스의 매도가는 앞으로 다음주 화요일날 거래가 재개되면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려서 매일같이 5% 이상의 수익 복리로 쌓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DS 단석 이 종목 새롭게 신규 상장됐는데 이 종목 하나로 단 하루 만에 3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릴 만큼 소룩스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정리하시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룩스로 볼 손실 멘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구독 혹은 구독텔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구독 혹은 구독텔 문자로 적어서 지금 당장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구독은 소룩스의 매매 타점만 문자로 받는 거고 구독텔은 소룩스의 매매 타점과 함께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단기 종목들의 수익 함께 챙겨가는 거겠죠? 구독 혹은 구독텔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소룩스 약 수익으로 마감하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